저는 반갑습니다. 선호가 돈가스 먹고 싶다고 해서 돈가스를 이렇게 돈가스 허브솔트 후추 뿌리고 허브솔트를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줄도 사오고 어떤 아주머니께 농사 지어서 오시는 아주머니께 파도 사고 있습니다. 네, 밀가루, 밀개빵이어서 밀가루를 일단 이렇게 그릇에 담으려고 합니다. 네, 밀가루가 통기한이 지났네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을게요. 네, 너무 큰 봉지를 사서 통기한이 좀 지났네. 아, 1년 다 돼가는데. 빨리 먹어야 되겠습니다. 네, 소세지 같은 걸안 넣어서 밀가루가 소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빵가루를 좀 부을게요. 밀개빵이어서 하나 조금 더 부을게요. 또 계란을 좀 풀어볼게요. 정말 큰 그릇에 하는 게 절대 편한데. 그렇지, 용호야. 예, 용호는 지금 아빠 드리려고 초고추장을 만들고 있는 그렇긴 한데 중입니다. 큰 그릇 많이 하면 남잖아. 용호야, 좀 비춰드리고 갈래? 깨를, 예, 초고추장 이렇게 아, 만들었습니다. 소스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통깨를 좀 뿌리면 더 맛있다, 용호야. 고추장에 엄마가 소주 빠졌네. 비춰드리려고. 네, 알끈을 좀 빼고 올게요. 고추장에 식초 섞고 아침도 만들 수 있어요. 고추장 먹으면 맛있겠다. 달콤하게 하려면 매실 같은 걸 좀. 아니, 충분히 달콤하다, 지금. 아, 고추장에 그걸. 달콤한, 엿이 들어가서 달콤하게. 이거 맛있지? 애들도 좀 먹어봐라, 그래도. 예, 굴, 지금 생굴을 지금 찍어 먹고 있습니다. 생굴 찍어 드시는 것좀 보여드릴게요. 네, 샬롬. 용어 어떤 맛이에요? 네, 용어가 식초를 넣어서 이렇게 감식초를 안 먹는 감식초를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네, 생굴입니다. 네, 이게 5,000원짜리인데 조금 드셨네요. 인제서 한번 먹어볼게요. 용호야, 깨좀 뿌리면 더 맛있는데. 굴좀 먹어볼게요. 인제서 굴하고 해물을 좋아해서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네요. 초장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 탱굴입니다. 아, 이따가 엄마 돈가스 하면 돈가스도 초장에 찍어 먹으면 되겠다. 아니야. 동화의 감식초가 너무 세? 발효가 너무 너무 세어서 술이 된것 같네요. 저런 걸 먹어야지 그 물에 있는 독소가 빠집니다. 계란입니다. 계란을 풀고 있습니다. 네, 계란에도 후추 좀 뿌려볼게요. 아빠가 드실 건데 엄마가 다 먹었어. 네, 굴이 너무 맛있어서 엔드송이 다 먹었네요. 네, 허브솔트도 계란 좀 뿌릴게요. 간이 되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네, 이 고기가, 네, 고기 보여드릴게요. 고기가 2근인데 18,810원이라고 하네요. 네, 2근인데 18,000, 2근 조금 더 되고 18,810원입니다. 예, 100g에 1,550원이면 좀 비싼데 이집 거를 현원우가 좋아해서 사갑니다.
용아야 저거 좀 줄여줄래? 엄마 말을 못하겠다. 저 아저씨보다 더 크게 말하려고 하니까 힘드네. 얘 뒤에도 소금하고 호프소트로 뿌렸는데 뒤에도 조금 살짝 뿌려볼게요. 예, 비가 오는데 비가 어제 오늘 와서 나가기는 좀 싫었는데 현우 언어 주려고 이렇게 나갔다 왔습니다. 공룡님도 어제 불고기 사러 가시려다가 귀찮아서 못 나가셨다고 하는데 맛있는 거 많이 사셔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호프소트를 뿌리고 있습니다. 오늘 공룡님과 3시간 방송했네요. 아침에 2시간, 오후에 1시간, 3시간 방송했습니다. 용호야, 아빠 전화 오는데? 네, 퇴근해 와서는 전화 안 오면 좋겠는데 전화가 자꾸 옵니다. 네, 직원분들께서 내일 못 오신다는 전화가 대부분인데 지금 마트에 갔네요. 네, 밀개빵에서 이제 만들어 볼게요. 밑에가 잘 안 보이는데 네, 밀가루부터 먼저 이렇게 할게요. 밀가루 했습니다. 그 다음 계란 할게요. 계란에 적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빵가루로 이동할게요. 네, 그 다음 빵가루로 갈게요. 빵가루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만들면 됩니다. 네, 밀개빵 이렇게 밀가루, 계란 계란이 적셔서는 좀 이렇게 걷어내면 좋습니다. 그리고 빵가루로 이렇게 가서 덜어내야 되겠네요. 네,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묻혀서 이것도 더 넓은 그릇이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 좀 덜어낼게요. 적당하게 이렇게 눌러주면 잘 빵가루가 잘 묻습니다. 밀개빵 순서로 이렇게 묻히고 있습니다. 하면 잘 안 나옵니다. 밀가루를 묻히고 또 계란을 묻히고 빵가루 순으로 계속 해나갑니다. 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빵가루를 흩치면서 꼭꼭 눌러주면 손등 쪽으로 꼭꼭 눌러주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꼭꼭 눌러주면 잘 됩니다. 그래서 탁탁 틀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밀가루 묻히고 계란 묻히고 계란물에 적시고 이렇게 걷어주고 또 빵가루를 흩쳐서 꼭꼭꼭꼭 눌러주면 잘 됩니다. 네, 어떤 아저씨가 제가 만든다고 하니까 솜씨가 좋으신가 봐요 하면서 만들어 먹는 게 최고 맛있죠 하셨습니다. 네, 파는 아주머니 아저씨인데 처음 뵀는데 튼튼하셔서 제가 운동하시는가 봐요 하면서 체격이 좋으시다고 칭찬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셨습니다. 너무 알뜰하시다면서 아주머니 파는 아주머니께서 쪽파를 샀는데 너무 알뜰하시다고 하면서 그래서 저 집을 대출 받아서 사서 힘들게 알뜰을 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말했습니다. 네, 밀개빵 순서로 하고 있는데 빨리 해서 은우하고 현우하고 줘야 되겠네요. 네, 고기는 엄청 싱싱하고 좋아 보이네요. 네, 여기 축협 고기를 사다가 다른 곳에 고기를 사니까 현우가 맛이 조금 덜 맛있다고 해서 오늘 조금 비싸지만 축협에 가서 사왔습니다.
싼 센터인데 네, 좋은 고기사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밀가루 묻히고 있습니다. 밀가루를 이렇게 묻히고 있습니다. 딱딱 틀어서 또 계란을 묻히고 있습니다. 네, 계란이 항상 부족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걷어내면 용호야 소리 줄이나? 용호 소리 안 나네. 네, 계란물을 걷어서 또 빵가루를 묻히고 있습니다. 네, 빵가루를 이렇게 헤치면서 꼭꼭 눌러주면 잘 됩니다. 네, 탁탁 틀어서 넣고 현우야 심심하면 이거 엄마 하는 거 좀 촬영해 줄래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현우가 사진을 잘 찍어서 수학여행 영상도 현우가 찍어온 거 올려서 많은 분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꿀이 맛있게 드시는데 꿀을 많이 사올 건데 그랬네. 내가 맛있어서 그랬진 다 먹고요. 9시까지인데 여보 이 종류도 있고 또 통용굴 그러면서 큰 봉지에 담긴 것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한 1,000원 더 비싸고 그 다음에 난 그거 사봐야 돼. 그거 한 두 봉지 사봐야 되겠네. 예, 굴이 철이 더 추워지면 김장철이 굴철인 줄 아는데 지금 벌써 굴이 나와서 신기해서 그 맛이죠? 통영굴이라고 돼있더라고. 통영 자연산 생굴 뭐 이래 돼있더라. 양식인가? 자연인가 몰라. 여보 통영 한 번 더 가면 안 돼요? 재미있었는 것 같아요. 통영도 그렇고 저번에 남해도 재미있었고요. 영호 군대 가기 전에 한 번 더 가보면 좋겠어요. 여보 단식 김광석 노래 아는 거 있어요? 아까 라이브 방송 때 누가 불러둘래요? 그래서 당신 퇴근하면 생각 부탁해 볼게요 그랬거든요. 한 곡 부르실래요? 한 곡 불러보실래요? 반주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다음에 반주 틀어서 좀 해주세요. 네, 라이브 방송하고 나니까 팬이 늘어나서 시간 될 때 라이브 방송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몇 팬이게요? 439. 오늘 좀 많이 늘었어. 네, 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빵가루가 좀 부족할 것 같네요. 빵가루 되는 대로만 해야 되겠습니다. 계란도 좀 부족하네요. 여보 시끄러워요. 계란도 좀 부족. 여보 시끄러워요. 닭장로가 안 좋은 건 안 마시면 좋겠네요. 하나님 잘 섬기는 신실한 장로님 되면 좋겠습니다. 네, 밀가루를 묻히고 있습니다. 네, 계란이 다 되어갔네요. 달걀물이 다 되어갔네요. 적당하게 이렇게 빵가루가 묻을 정도로 이렇게 하고 딱 맞을 것 같네요. 네, 빵가루를 지금 묻히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 손에
이렇게 묻어서 네, 적당하게 이렇게 꾹꾹 누르고 있습니다. 많이 남았네요. 생각보다 고기가 많이 남았네요. 빵가루 되는 때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고기는 뭐 다른데 볶음밥 같은데 그러면 되겠네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빵가루가 잘 묻습니다. 닭다리고 한 세 덩이 남았네요. 하나 묻혀질까 모르겠네. 네, 마지막 한 덩이 하고 있습니다. 딸딸 끓었어요. 이렇게 딸딸딸딸 하나가 좀 부족할 것 같아. 빵가루 묻히고 있습니다. 하나가 겨우 됐네요. 딱 맞을 것 같네요. 하나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계란물이 적어서 빵가루가 잘 안 묻지만 적당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덩이가 남았는데 이거는 볶음밥 같은데 이용할게요. 볶음밥 같은데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 좀 닦을게요.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네, 인재성입니다. 이렇게 빵 가루 입혀서 이렇게 완성하고 남은 거는 볶음밥 같은데 넣을게요. 네, 이렇게 끝까지 딸딸 잘했습니다. 네, 이제 식용유 찾고 있습니다. 네, 포도시유를 찾아서 포기했는데 하나를 다 쓴 거 뒤에 있네요. 네, 포도시유를 찾았네요. 포도시유를 붓고 이제 태워서 튀겨서 먹을게요. 포도시유로 하면 튀김 종류는 좋다고 합니다. 다 부어야 될 것 같네요. 누가 부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양이 많아서 모두시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게 달궈지면 이제 고기 넣어서 튀길게요. 네, 모든 분들도 맛있는 저녁 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돈가스 영상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싱싱한 고기 사서 이렇게 돈가스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일개빵 순수로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Thank you. 샬롬.